안녕하세요, 제트입니다. 오늘 배울 리듬은 8비트 브러싱 리듬입니다. 브러싱이라는 게 뭐냐면 브러쉬가 붓, 솔뭐 이런 뜻인데요. 뭐 브러싱이니까 붓질, 솔질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빗자루로 쓸듯이 네, 이런 삭삭삭삭삭 해주는 이런 소리를 내주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한 기타의 스트로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누르고 있던 왼손의 힘을 순간적으로 빼주면서 손가락의 각도를 살짝 죽이면서 줄들을 뮤트함으로써 타악기의 느낌을 첨가해 주는 겁니다. 그냥 8비트의 리듬으로 쳤을 때 느낌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액센트 없이 단순하게 8비트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제가 레슨 영상으로 올렸었던 8비트 리듬 영상처럼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액센트를 넣고 8비트를 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액센트를 주는 8비트 리듬의 스트로크 지점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액센트를 주는 그 지점에 브러싱을 함께 넣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리듬이 조금 더 리드미컬해진 느낌이 됐죠. 네, 브러싱이 들어가서 타악기의 느낌을 넣어주게 되니까 훨씬 리드미컬해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 브러싱도 브러싱이지만 퍼커시브라고 해서 뭐 네, 뭐 요즘 노래는 아니지만 이것도 거의 뭐 30년 이상이 된 노래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지만 요즘의 노래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원래 이 이승훈의 오늘 배우게 될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이 노래에서도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브러싱을 먼저 하게 돼서 브러싱 리듬으로 연주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브러싱을 하는 요령은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봐야 실질적으로 각자의 손에서 연습이 되어서 실제로 잘 연주할 수 있지 않다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제 코드별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의 경우는 브러싱을 하기가 뭐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죠. 다운 업 스트로크를 한뒤두 번째 박자에 다운 스트로크에서 코드를 누르고 있던 왼손의 힘을 빼주고 근데 지금처럼 왼손의 힘만 빼준다면 코드를 누르고 있지 않던 1번 줄이나 이건 2번 줄이고요. 3번 줄 같은 경우가 그냥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누르던 왼손의 손가락 힘을 가볍게 빼주는 것과 동시에 손목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을 살짝 뒤쪽으로 제껴주는 겁니다. 제껴주고 약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서 여섯 줄이 모두가 뮤트가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런 상태에서 강하게 쳐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6번 줄의 경우는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소리를 뮤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비 오는 거리 코드 순서대로 좀 보자면 E-7 on B 같은 코드의 경우는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5번 줄 E플랫만 눌러주고요. 6번 줄은 엄지로 미리 뮤트를 해주게 됩니다. 5번 줄부터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분수 코드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코드의 경우 그냥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빼고 눕혀주면서 뮤트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약손가락을 조금 도와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 마이너 코드의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A 마이너 코드의 경우 6번 줄과 5번 줄이 동시에 누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죠. 어차피 6번 줄은 엄지로 살짝 뮤트를 시키고 있지만 브러싱을 할 때에는 엄지를 조금 더 깊숙이 넣어서 이런 형태를 만드시는 겁니다. 5번과 6번을 엄지손가락으로 꺾어주면서 뮤트를 시키고 나머지 줄들은 기존에 누르고 있던 손가락들로 브러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조금 주의할 것은 엄지를 조금 잘못 누르게 되면 6번 줄이 눌려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 마이너의 경우는 앞서서 E 마이너 7 on B 코드를 했던 경우와 같이 뮤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F 코드. F 코드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뮤트를 할 수 있겠죠. 하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 발에를 검지손가락 발에를 해서 누르고 있던 왼손의 힘 전체를 동시에 살짝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뭐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 브러싱의 느낌을 어느 정도 리드미컬한 상태를 만들고 소리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죽이는 상태로 소리를 뮤트를 시켜서 차차차 뭐 삭삭 이런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게다가 노래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더더욱 헷갈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연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 필요한 리듬들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리드미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리듬의 형태입니다. 이 브러싱 리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빠르게 연습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연습을 하신 후에 대신에 천천히 하더라도 리듬은 일정하게 끊어지지 않는 템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코드 중에 D 마이너 코드가 보이죠? 이 D 마이너 코드, 네, D 마이너나 D 같은 계열의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줄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코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트를 한 후에 브러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줄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누르는 줄은 밑에 1, 2, 3번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6번, 5번, 4번을 뮤트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이 뭐 서양인들처럼 손가락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6번, 5번, 4번을 모두 이 D 마이너 코드를 D 마이너나 D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서 뮤트를 다 시켜주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4번 줄을 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4번 줄을 뮤트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브러싱 리듬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네. 두 번째는 D 마이너 이것도 D 마이너지만 하이 코드에 D 마이너 코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D 마이너 코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예
하이코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힘만 빼주면 되니까 네 명확한 브러싱의 느낌을 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앨범 녹음하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어느 정도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각자 연습하시고 연주해보면서 본인이 괜찮게 느껴지거나 편하게 느껴지는 방식을 택하셔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싱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고 눈으로 보고 뭐 이해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각자의 손으로 연주를 하고 여유 있게 연주하고 뭐 노래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차근차근히 반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코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D마이너 뒤에 있는 요 코드 G코드. G코드는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누르는 G코드의 방식은 이렇게 누르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두 맞는 방법이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브러싱을 할 때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죽여줘야 되는데요. 소리를 없애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1번 줄이나 2번 줄이 힘이 들어가서 브러싱인데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조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네, 나는 손가락 힘을 뺐다고 빼는데도 1, 2번 줄 혹은 1번 줄이 계속 눌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신경 써서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새끼손가락이나 약손가락의 힘 확실하게 빼서 소리를 없애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노래와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곡은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원곡보다는 느리고요. 네, 그리고 원래 곡은 이 두 번째 플랫에 카포를 끼우고 연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8비트 브러싱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카포를 끼고 브러싱을 하면 브러싱 자체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카포까지 끼우고 브러싱을 하면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카포 없이 하도록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원곡과 만약에 똑같은 키로 똑같은 조성으로 노래하고 연습하고 싶으시면 카포를 두 번째 칸에 끼우시고 똑같이 코드를 잡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 네, 이 부분은 지금 D마이너 부분을 제가 다시 하이코드로 잡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D마이너 코드로 해서 4번 줄이 정확히 소리가 죽지 않았었죠.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셋, 넷.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 둘, 셋, 넷. 그날도 비가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밤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아 다신에게 돌아와요 조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언젠간 눈빛 뛰어와 미소 짓던 브러싱 리듬은 조금 더 리드미컬한 기타 리듬을 연주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많이 그리고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손에서 깔끔하게 소리를 없애서 뮤트된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 바르게 치는 연습, 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트였습니다.